무려 26kg 감량에 성공한 장동민 한의사. 그의 일상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출근 후 바로 오전 진료 시작. 실제로 지금 목이 흔들려 이렇게? 아니, 그러게 목하고 여기가 경직된 거 보고 때문에 부러져가지고. 진료 후 찾아온 즐거운 점심시간. 점심? 아, 이거 뭘 드시냐도 또 궁금한데. 안 보여주시네, 많이. 이제 환자 한 명 보고 바로 식사를. 식사를 마친 장동민 한의사. 여기서 깜짝 퀴즈. 자,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한의사 장동민이 식후에 지금 뭘 했습니다. 1번 땅에서 수영을 했을까요? 2번 누워서 구르기를 했을까요? 3번 무반주 댄스를 했을까요? 이 세 가지 중에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예사롭지 않은데 다. 누워서 구르기는 뭐예요? 한 가지를 적어주시죠. 아, 전 바로 네. 적었어요. 바로, 예, 그래. 김원구 씨. 저는 2번 누워서 구르기를 썼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주짓수란 운동을 오래 했습니다. 주짓수요? 네. 대부분의 동작들이 누워서 구르는 동작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구르면 살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 죄송합니다만 여기 주짓수 자세, 기본 자세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주짓수요? 예. 아, 제가 아니, 운동을 하셨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우선 옆구르기로, 옆구르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와. 오. 오. 그게 주짓수예요? 잠깐만요. 죄송한데 그게 주짓수예요? 이게 진짜 주짓수 오뚜기 아니에요? 오뚜기? 무반주 댄스는 왜? 네, 좀 끼가 있으세요. 예. 예, 그래서 무반주. 이게 되잖아요. 웨이브가. 남다르세요. 김한숙 씨 1번이라고요? 제가 장동민 선생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저분이 춤 사위가 엉망진창입니다. 예전에 여기 기분 좋은 날 때 춤 한번 시켰다가 네. 춤 사위가 엉망진창인 걸. 잠깐 볼까요? 자, 음악 주세요. 골반이. 잘 봐요, 박자 안 맞아요. 저 봐. 뭐가 이상하죠? 뭔가 뭐가 이상하잖아요. 자, 김원구 씨 아까 그 주짓수. 자, 구르기. 주짓수. 자, 주짓수 구르기. 아, 구르기. 주짓수. 다시 음악하고 춤을 봤더니 춤 사이 보셨는데 김학래 씨 정답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요, 잘 추는 춤이에요. 갑자기 잘 추는 춤. 자, 중요한 건 땅에서 수영하기, 누워서 구르기, 그리고 무반주 댄스 이 세 가지 중에 비법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영상으로 볼까요? 자, 정답은 뭘까요? 뭘 하실까요? 댄스? 춤춘다! 아, 춤추신다. 뭐예요? 잠깐만. 뭐예요? 잠깐만. 저 서서 수영 아니에요? 정답은 1번. 땅에서 수영하기입니다. 정답은 1번. 제가 그 수영을 하면서 사실은 수영 동작에서 어떻게 좀 영감을 얻어가지고 접영이 나비의 헤엄이잖아요. 그래서 나비의 헤엄체조 그리고 개구리의 헤엄이 평영이잖아요. 그래서 개구리의 헤엄체조라고 해서 두 가지 체조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4단계인데요. 첫 번째 이제 손을 갖다 쭉 끌어서 가슴까지 올려줘요. 올려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쭉 뻗어줍니다. 손을 위로 뻗어주고 세 번째로 당겨서 탁 가슴에 붙여주고 네 번째는 쭉 밀어주는 거죠. 변형된 게 이제 개구리 헤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첫 번째 동작은 같습니다. 가슴을 올린 다음에 이번에는 앞으로 이렇게 그리고 빙그르르 감아서 셋 쭉 이렇게 해주는 자, 요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가슴의 흉곽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벌어지게 되는 거죠.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 횡격막이 움직이게 되면서 우리 위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에 식욕을 갖다 조절해주면서 몸에 있는 독소물질, 나쁜 것들을 배출시키 원활하게 해주면 유익균이 또 늘어나겠죠. 그렇죠. 순환이 좀 잘 되는 느낌과 좀 상쾌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제가 평소에 이만큼을 잘 안 움직였어.